그렇게 그렇게 특별하단 말이야. 그 형이 여기 좀. 해수가 먹고 싶어하는 모둠회. 원래 회 좀 좋아하시나 봐요. 회 좋아하죠. 대방어회 좋고. 대방어회 방어처럼. 아니, 아 그럼 촬영하면서도 술 많이 먹었겠네. 네. 아우, 형들이 형 술 많이 먹었죠. 아, 그냥 촬영 끝나고도 계속 드시고. 재혁이는 워낙에 이제 분량이 많으니까 많이 못했는데 이상육방은 딱 끝나면 같이 끝나고 같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아, 그렇네. 네, 그러네요. 끝날 때쯤에서 이제 그 무성이 형이 이렇게 봐, 나를. 어. 아, 눈빛으로. 안목의 메시지. 그럼 내가 해롱아! 이러면 이제 해롱이가 장수 잡고. 그런 게 있나 봐요. 아까 형님이 뭐 무성이 형님 이렇게 보는 것처럼 저는 동엽이 형이랑 촬영이나 이런 거 하거나 밖에서 볼 때 동엽이 형 그냥 이따가는 뭐해? 그러면 일단 먹으러 가자. 그 전에 형 그거 있지 않냐? 이렇게 뭐 하다 일찍 끝나면 눈 마주치면 뭐해? 뭐해? 그러면은 네 형 이따 어디로 잡을까요? 그러면은 이러고 되게 좋아해. 맞아 맞아. 그치. 그 다 그게 메시지가 있나 봐요. 그런 눈빛 이런 것도 워낙에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저 참 술자리가 좋은 게 참 얘기할 수 있는 게 참 좋아서 원래 낯을 또 많이 가리기도 하고 이런 자리가 되면은 약간의 방어막을 스스로 털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 술이라는 게 나도 그래. 나도 개그맨들이 나도.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 나도 나도 난 말투도 얼마나 없는데 아 곤욕이야 이렇게 그래 방금.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좀 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 먹고 살려고 하는 내가 거. 다 봤는데. 아 그럼 취한 거고요. 아 오늘 많이 귀여워. 아, 그럼 네 아주 회 좀 잡수세요. 드세요. 아니 형 내가 이게 들어보니까 그 장흥에 그 매번 가던 그 회식 장소가 죽인 냄새. 진짜 저희가 많이 갔던 게 이게 일반 술집하고 좀 다른 게 그냥 밥집인데. 밥집인데. 그런 데가 소주 먹기 진짜 좋지. 그런 데가 진짜 좋지. 안주도 굉장히 다양하고 바닷가다 보니까 먹기가 또 기가 막히지. 꼬마. 순두부찌개를 아, 시켰는데 찌개가 사람들 찾아야 되는데 형님. 그래서 너무 맛있어갖고 아 원래 전라도 음식이 맛있는데 그래서 김밥 천국을 갔는데 참치김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지금 약간 좀 MSG. 귀여우시다. 지금 술 드시더니 MSG 못 뜨고 지금 저보고 배시시하게. 너무 귀여우셔. 어머, 술 드시니까 저 방금 저보고 이렇게 눈웃음 치셨잖아요, 이렇게. 아니 막말로 아니, 전라도에서는 전라도는 진짜로 김밥 천국만 가도 찬이 다르다 그랬거든. 지금 얘기했잖아. 그 얘기잖아. 뭐 이번 촬영은 아니지만 전주 영화제에 언젠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아유. 빨리 봐야 되니까 이제 라면 하나 시켰는데 반찬이 여섯 개가 나오더라고. 밥 시켜야지. 아니 뭐 아니 라면 시켰는데 반찬이 여섯 개가 나와요. 죽이지 확실히. 야 장흥에서 촬영하고 거기서 그렇게 뭐 그 단골집 가고 그 계속 갔을 거 아니야 그 장흥 거기를 근데. 끝까지 배우인 걸 못 알아봤다며 사장님이 어차피 우리는 모르는데 경호는 또 알지 않을까. 경호가 가서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데 아우 좀 잘생겼네. 노래도 잘하네. 배우인 줄은 모르고 설마 배우인가 싶으셨나 보다. 끝까지 아 경호는 잘생겼어. 어? 참 잘생겼더라. 조만간 얼굴이 없어질 것 같아요. 왜요? 너무 작아져서. 너무 작아져. 너무 점점 작아져. 안타까워라 그거 잡아. 두 분도 점점 지금 예능감이 올라오고 계신 것 같아요. MSG를 이게 사실 이게 안 올려네. 그리고 두 분 자세도 지금 달라졌어요. 처음부터 소주 달라 그랬잖아요. 아우.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편한 거죠. 자 이제 됐다. 이제 됐어. 혹시 아유 세상에. 아유 걱정 많았다. 어제 너 그래 자네 나 좋아. 얼마 전에 그 김태균하고 네. 같이 술 먹었는데 나중에 호산이가 기타 치고 막 노래하고 막 그랬다는데 아 멋있어. 그러니까 저는 뭐 노래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근데 사실은 이제 누구 노래할 때 제가 반주를 잘 해줘요. 그러니까 대학로 오불이죠. 형이 대학로 오불이에요. 저 상암동 오불이거든요. 기타 좀 치니? 감자탕집 오불이거든요. 아 잘 맞네. 잘 맞네요.
아, 여러분 해 뜨는 각인데? 여기 일출각이다. 저는 그 술집에서 보통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되잖아요. 다른 팀에서 얘기하거나 이런 게 좀 안 가려졌으면 싶은 마음이 있어서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그러니까 여기 들릴 정도? 아, 조그맣게. 아, 그런 거 좋아. 아, 그런 거 좋아. 방해되지 않게. 그런 거 좋아. 괜히 또 우리끼리 흥이 겨워서 다른 테이블 얘기하는 거 다 지우고 뭐 이 임페주스 배려. 대신에 오, 배려까지. 배려. DJ처럼 볼륨을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그러니까. 어쩔 땐 BG로 깔아주고 어쩔 땐 같이 해주고. 그럼 둘이 한번 같이 한번. 아, 너무 좋을 것 같아. 콜라보. 아, 근데 너무 소름돋게 뒤에 마침 기타가 두 개가 있어. 그러니까 마치 미리 할 것처럼 다 준비가 돼. 나는 게스트가 수아진이 오시는 줄 알았어. 두 분이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거예요? 녹색 시대? 준비 없는 노래. 아, 그리고 합창인데. 사랑을 할게. 들어가시면 살아가야 돼. 왜냐면 노래 나오기 싫기 때문에. 어, 그럼 한 기타를 한번 갖고 올까요? 어, 근데 기타 좋아 보인다. 오빠 그거 뭐예요? 아, 이게 북도 있거든 차에. 아, 야, 잼베. 와, 기분 좋은 거야. 정말 좋아. 정말 좋아. 아, 혹시 뭐 완전 업다운했어. 옆에 나. 기가 막혀. 원래 술자리에서 가장 반응 좋은 곡은 그 좀 저는 이렇게 좀. 다크한 곡을 많이 불렀는데 어, 오늘 좋아요. 처음 보는 자리에서 그거부터 아니 괜찮아요. 물어, 이거 좋아. 우리 촉촉한 거 좋아해. 어, 진짜 다크한 거 어두운 거 좋아해. 갑자기 통기타로 방탄소년단 노래 막 춤추면서 엑소 우르르 막 어두운 거 좋아한다고 그다음은 지지지지 오케이. 아, 진짜 궁금한 게 저 옆에 누구 사인이야? 그 나. 네 이거, 사인은 아니지? 아, 이게 제 사인인데요. 제 사인. 아니, 사인이야. 이름 써놓는 거야. 아니,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시네. 나도 여기다 이름 써놨어. 어, 그렇네. 제 사인이야. 네, 그거 왜? 이거 뭐. 빛에 비춰보면 여기 자국이 이렇게 이제 너무너무 사랑하는 기타인데 누가 이렇게 긁어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사인으로 그래서 덮이셨구나. 거기를 이 기타를 산 날로 채워놨어요. 의미 있네. 맞아. 근데 기타와 연애해야 된다고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긁어가지고 얼마나 속상했겠어. 어, 속상하지. 그건 진짜 완전 속상해. 한번 그럼 과연 어떤 노래를 들려주실지. 술을 마시고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눈을 똑바로 뜨고 걷다가 죽인다. 문득 어떤 생각. 아니 사실은 늘 그 생각. 눈은 흐려지고 자꾸 잠을 자고 싶을 뿐. 가사 봐, 가사. 나는 어쩌자고. 보고 싶어 미치는 걸까. 나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오게 내버려뒀을까. 술을 마시고 야, 너도 죽인다.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처음에 기타 배운 거지? 맞지? 그치? 예. 어. 최백호 아, 형님이 그러셨거든. 맞아. 기타 치는 남자의 98%가 아.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시작한다는 거다. 아, 너무 와. 좋다, 형님. 야, 되게 웃겼던 게 얘도 기타 잘 치거든? 이거를 그러면, 한번 같이 네. 하려고 했는데 어? 이건 내가 못 맞추겠다면서 저걸 딱 놓고 다시 이제 이거로 바꿨는데 들었다가, 이렇게 했는데 어? 이것도 여기 안 맞는 것 같아서 잠깐만 이게 사무작 들다가 술을 마시고 아, 뭐 물어요?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눈을 똑바로 뜨고 걷다가 어쩌자고 좋아하기 시작했을까. 나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오게
그냥 술이 마시고 그냥 술이나 마셨어. 애나 술이나 마셨어. 이럴 때 잘못 들어가면 망쳐요. 아, 맞아. 센스가 잘못 있지. 들어가면 안 돼. 저 나온 김에 이거 안 써줘 한 번 더 해도 될까요? 아, 너무 좋아요. 어디쯤 있을까? 어디쯤 있을까? 아유, 이건 되겠다. 아이고야. 소리 없이 내 말 말해볼까? 지나치는 사람들 모두 바람 속에 서성이고 때론 느껴 서러워지는데 가진 것 없는 마음 하나로 나 한없이 서 있소 잠들지 않은 꿈 때문일까 지나치는 이렇게 내려가봐 나도 한 잔만 줘 그럴까? 바람 속에서 성이고 때론 간주 중에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러워지는데 지금이야 지금이야 승우! 지금이야 지금이야 승우! 예! 기마진 채로 서성이는 마음에 와 좋다 날 불러주오 마지막히 내 노래는 허공에 퍼지고 내 노래는 끝나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하나뿐 좋다 진짜 아 좋다 하나뿐 고맙습니다. 옛날에 좀 깊게 갔었네. 깊게 갔었어. 아 나는 형 볼 때마다 장난꾸러기 같기도 하고 정말 천성 형은 눈이 너무 맑아요. 항상 노래 부를 때 그냥 보면서 그냥 아 그래? 신기해. 야 나는 지금 보면서 야 어렸을 때 저걸로 여자들한테 얼마나 많이 어필을 했을까? 뭐 눈에 뭐만 보이는 거예요? 와 뭐다 뭐다 뭐. 와 뭐다 뭐다 뭐. 아니 교회에서 기타 배웠다는데 그런 식으로.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성을 만날 수 있는 뭐가 교회밖에 없었어. 교회 오빠가 지금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지. 아 그렇네. 절 오빠는 괜찮은데 교회 오빠. 절 오빠. 절 오빠도 목탁 기가 막히게 또 두드리는 거 아니 해수도 노래. 해수도 노래 좀 하나? 좀 아 아 전 전 노래 잘. 아 그래 에이 지금 한 번 더 해달라고 그러면 해주실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좋은 노래를 좋아해요. 노래 부르는데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엉엉 애교 부리시는 줄 알았어. 너무 귀여우세요. 너무 좋아하는데.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애창곡 하나만.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애창곡 하나만. 옛사랑 이문세. 옛사랑. 너무 좋아. 여기 가사를 봐야 돼요, 근데. 사실. 그래? 가사? 핸드폰을 봐도 되나? 있어 있어 있어. 왜 안 돼? 너 좀 손이 많이 가는 애구나. 아 근데 이런 사람은 손이 타야 돼요. 네.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 빈 하늘 밑 잘하네. 불빛들 켜져가면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보네 찬바람 불어와 옷깃을 여미우다 후회가 또 화가 나 눈물이 흐르네
누가 물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지나온 내 모습 모두 거짓인가. 같이 하죠 형.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마음에 둘 거야.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동엽이 사랑이란 게 지겨울 때가 있지. 내 맘에 고독이 너무 흘러넘쳐. 녹은 봄날 푸르른 잎새 위에 옛사랑 안 돼. 내 모습 영원 속에 있네. 와 진짜 와 너무 아, 이거... 멋있다. 아직 여름 넘어가겠어요. 어떻게 그래요? 이런 거 있어요. 왜냐면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옆에서 같이 부르고 싶은 거 있는데 동엽이 아까부터 계속 동엽이 형 좋아하는 노래니까 이렇게 보다가 한 번에 꼈는데 안 돼. 기다려. 안 돼. 기다려. 나 화음 듣는 사람 제일 부러워하거든. 근데 마지막에 화음 맞았어, 야. 아, 근데 얼추 맞는 것도 별로였어. 근데 두 분 요즘 완전 그야말로 대세 중에 대세, 셀럽 중에 셀럽이잖아요. 아니 근데 동영상 촬영 제의가 들어온다는 건 뭐야? 그러니까 사인보다도 동영상. 아 갑자기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있으시고. 아 축전이구나 축전.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아, 야 내가 너 안다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 내 친구라는데 안 믿어. 맞아 맞아. 그러면 친구잖아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 찍어줘요. 영상 찍어서. 되게 좋아요. 인기 이동 중에 진짜. 아무리 연락이 좀 오래 끊겼던 친구라도 이럴 때 좀 아는 척도 하고 싶고 되게 미안하게 문자가 와요. 네가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아유 저는 그런 거 뭐 일도 망설이지 않아요. 바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서. 물레동 카이스트 박호산입니다. 아빠 엄마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단하다 근데. 그러면 이제 술자리에서 술 먹다가 이거 왔어 이거 봐 이거 이런 거 있겠죠. 근데 너는 진짜 이렇게 어깨 이렇게 올라가고. 제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해주는 것도 되게 고맙고 그거를 내가 쓰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뭐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시간적인 것도 그렇죠. 그렇고 뭐 이동 중에 할 수 있고 뭐 이런 건데 걔가 그거 해달라는데 그걸 못 해주나? 그러면은 그 벨소리로 만들어 달리는 건 무슨 말이에요? 카이스트로? 친한 형이 카이스트랑 친한 거가 좋은 거지. 그래서 전화벨을 울리면은 전화 받아. 아 그거를 이거 녹음해달라는 거야. 카이스트 버전으로 또 해줬지. 그때 해주셨던 벨소리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해주셨던 벨소리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전화 받아. 받아다. 야 못 듣는 척하지 마. 받아. 받아다고. 대가지 굳이지 말고 빨리 받아. 받아. 받아 이 새끼야. 좋다. 안 받을수록 옥타브가 계속 계속 올라. 계속 올라. 아니 그거는 아 그거는 전화 받아. 돈이 되는데. 그거 받고 하셨어요. 전화 받아. 아니야 그때 그 형만 생각했고. 아 돈. 에이 장사할 줄 모르시네. 아니 장사 안 할 줄 몰라요. 난 옛날에 돈 받고 했어. 그거 해가지고 전화 왔다고 거래. 안 되겠다 사람 불러야겠다. 얼마나 좋아. 이게 형님 이건데. 그 친구가 만약 개인적인 친구가 만약 그거 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 얼마나 좋아하겠어. 이 형 산타클로스네. 이거 그럼 나 산타 할래. 뭐 어때? 약간 시각이 달라 형이. 나 방금 생각나는데 물레동 카이스트 이거 야. 말투로 내비게이션 같은 거 하면은 죽이지. 진짜 난리 날 것 같아. 야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우리 장인어른이 택시를 하시는데 네. 때마침. 택시 하시는데 내가 연극할 때부터 일부러 대학로 주변에 이렇게 택시 손님을 태워가지고 박고산이 아니야 꼭 물어보셔. 그리고 슬기로운 깜빵 생활을 하면서 드라마 보냐고 계속 물어보고 계신다.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말 건네기가 좀 어렵잖아요. 택시기사분들도 그렇죠. 뭐. 그쵸, 괜히, 처음에 괜히 저 신사동이요 우리 가는데 슬기로운 깜빵 보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애매하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음성에 뭐 나오면 이거 녹음한 게 우리 사회예요. 그러면 아 자연스럽지. 형님 요거는 사이즈가 벨소리랑 컬러리랑 그 컬러링이랑 내비게이션이랑 요건 한 바퀴 도셔야 돼요.
억잘라. 아니 에이전트는 연결은 되지. 어. 이건 한 바퀴 돌으셔야 돼. 왜냐면 이게 드라마 한 작품이 끝났기 때문에 또 친근한 이미지는 충분히 소비를 하고 다음 텀으로 넘어가셨으면 하는. 형 내비게이션 녹음하면은 두 시간 안에 끝납니다. 예, 쫙 나와요. 두 번씩만 딱딱딱 읽으면 아, 몇 개 몇 개. 아, 너도 돈 되는 건 다 알구나, 뭐. 형, 안 되는 것도 찾아서 했어, 내가. 아우, 진짜. 만들어서 상업돼지는 상업돼지. 돈은 정말 상업돼지. 상업성돼지야. 근데 그거 의미 없이 그냥 꼭 하고 싶은 거 중에 하나. 아니, 근데 혜수는 그 전에 드라마 찍은 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랬다면서. 누군가 잘 알아보기 어려운 그 작품들이었던 것 같아. 푸른바다도 그랬고. 그 전에 육룡이 나르샤. 육룡이 나르샤. 이질한 역할이었는데 나이가 좀 많은 역할이었거든. 수염도 10가지 있었고. 그치 그치. 아. 그때는 회사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지하철을 타고 다녔었는데 네. 이제 가방도 백팩이었었는데 앞으로 메고 이렇게. 그렇죠. 앞으로 메고 가고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슥슥슥 다가오시더라고 이렇게. 그러더니만 왜 장군이 왜 말을 안 타고? 장군이 왜 말을 안 타고? 어 귀여우시다. 아, 장군이 왜 말을 안 타고? 잘 탔다.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하철이 제일 빠른 걸. 그분이 예능 나오셔야 되나? 그러더라고 나한테서. 그래도 오, 좋겠다. 그래서 조용히 일부러 괜히 불편하지 않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고마웠죠. 태국에서도 엄청. 엄청까지는 아니고. 태국은 뭐야? 왜냐면 이제 태국에 약 되게 오랫동안 있으려고 갔는데 거기서 아마도 재방송이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푸른바다가 딱. 근데 그걸 공항 검색대에서 이렇게 체크해 주시는 분이 어? 이러주시더라고. 그래서 어? 이런 날 봐. 날 아, 저를 아시는구나. 그래서 아,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몇 분이 길을 막았는데 공항이 마비가 됐어요. 몇 분이. 왜냐면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 중요한 거는 한 명이 들어가야 마비가 됐다는 게 중요해. 길이 공항이 마비가 된 게 중요하지. 뒤에 건 빼고 공항이 마비됐다는 것만 나갑시다. 동생 사는 동생한테 지금 어떡하지? 여기 지금 공항이 마비가 됐는데? 오케이 거기까지. 그렇지. 좋다 좋다. 두 명 정도가 막았는데 마비가 마비 됐어. 아니 그거는 빼고 마비 됐으면 두 명 정도는 그거는 없애고 두 분 다 여전히 아유 그럼 형님 여기서 한번 진짜 멋있게 공항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 한 그것만, 번만 해주세요 자 그것만 다시 답시다 시작! 시작! 공항이 마비가 됐어요 공항이 마비가 됐어요 좋았어! 옳지! 아 근데 이게 부끄럽다 그렇지 않았고 마비가 된 거야 됐어. 이게 하나였어 하나 재밌다 그 푸른 바다의 전설 때문에. 아니 네. 그래, 아 거기서 다 알아보지. 우리 지금 저기 뭐야 국물 한 주 좀 먹을까? 말고 그렇다. 네, 네. 제발, 제발. 사모 형님 제발. 우리 안주 주세요. 네, 이러실 것 같아요. 항상 새로운 분들 만나갖고 선배님들도. 그 사람 얘기 듣는다는 게 예능의 가장 좋은 점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그 사람의 매력을 발견하고 뭐 좋아 예능은 또 그런 매력이 있지 근데 반대인 것 같아요 형이나 또 희철이나 둔 씨 얘기를 못 들은 거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맞아요 하시고 싶은 진짜 준현아 너 그렇게 많이 진짜 처먹는 거냐 아니면은 카메라 앞이라서 들쳐먹는 처먹는 척하면 들쳐먹는 처먹는 척하면 들쳐먹는 와 나왔다 나왔다 들쳐먹는 좋아요 여러분 와 이거 눈깔을 주네 투도라 와 이거 도라 그래서 내가 뺄까 말까 고민하다가 응? 도현이가 내게 눈깔을 줬어. 아니 내가 보고 보니까 이제 뺄까 그거 나줘. 눈을 줬다는 게 왜 웃기지? 엄마에게 눈깔을 줬어. 더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라고. 예능에 나왔는데 예능 프로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아 그 재밌죠. 와. 아 왜 이렇게 편하지? 나 이렇게 왜 이렇게 이상한데?